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스마트 라이프는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쏟아내는 모바일 제품들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의 발전 사항을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3G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CCTV와는 다른 방식인 3G 통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까지 저렴합니다. 이 3G 카메라를 이용하면 멀리 떨어진 곳의 영상도 언제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볼 수 있습니다. 3G 망을 가지고 기존의 CCTV에 접목해서 이동 중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솔루션이고, 그리고 향후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휴대폰을 상품에 갖다 대자 정품이라는 안내와 함께 시리얼 번호가 화면에 뜹니다. 이는 상품의 거포장이나 상표에 NFC 태그를 삽입하고 NFC 안테나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이 업체는 NFC 태그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솔루션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것이 상용화될 경우 명품과 화장품 등 적용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품이 이 솔루션 자체가 상용화되었을 때는 기존에 쓰고 있는 많은 정품 인증 시스템들을 다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보고요. 시중에 있는 향수, 명품 또는 기타 등등들의 다양한 잡화들이 복제가 된 상황에서 복제가 된 것을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도 3D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휴대폰은 뛰어난 국내 모바일 기술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존의 2D 사진과 영상도 이 휴대폰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3D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내 모바일 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글로벌 모바일 비전 2011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모바일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IT 산업 발전을 주도해왔던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모바일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